지난번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봐가지고 쟤네들 참 재미나게 잘 논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나이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근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초창기 때 모였던 그 프로젝트가 현재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냥 그 법인을 이뤄서 그냥 수익을 내는 그 창업하는 활동으로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은 게, 왜냐면 이게 그 수익을 내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수익을 얻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6주 동안 모여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6주 동안 프로젝트 참여하는 참가비로서 수익을 얻는 건지, 아니면 인큐베이팅 같은 형식으로 그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또 그걸 하는 건지, 그게 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임플루멘팅 할 수 있는, 다른 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좀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괜찮아 마을이 이제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제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1기와 2기를 했던 것은 그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발전으로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다음 기수 새로운 인구, 새로운 주민들을 유입시킬 힘은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3기 모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기로 해서 또 새로운 16명의 주민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괜찮아 마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정착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정착한 주민들 외에 또 추가적인 인구들이 들어와서 또 몇 명이나 남아서 또 어떤 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반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은 아까 이제 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세요. 근데 그 활동이 비단 꼭 창업에 국한되지 않고요. 기존에 청년들이 뭐 지역에 가면 꼭 가게를 열고 뭐 시장에서 뭘 하고 창업을 얘기했었다면, 지금 이 청년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대해서 같이 꼭 창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일은 내가 여기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중에 19명이라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아까 마도센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저기 그 공동육아를 했었는데 그 이사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에 모이는 경우랑 이 마도센터의 경우랑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모, 특히 여성에게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저도 지금 8살, 2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이제 공동육아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 공동육아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거나 둘 다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모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또 소외시키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공동육아 멤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성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멤버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뭐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여성들, 어머니들을 더 임파워링,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힘을 밀어주는. 네, 그게 저희는 거겠네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원센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여성이라고, 예.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마도센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블록체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기술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요즘엔 좀 더 기술의 한계점이 좀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끼리 더 연결을 잘 시킬까, 그리고 그 방법 중에 당연히 물론 하나가 커먼즈겠고, 그런데 되게 제가 좀 제 나이대를 타겟한 커뮤니티를 만드시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청년의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대표로서, 창업자로서 그 이상을 또 꿈꾸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자립과 자생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커뮤니티가 현재의 목표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년 인큐베이터를 지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질문을 바꾸면서 생각 중이다 보니까 바뀌어 반복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큐베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큐베이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사회에서 바라보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뭔가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생산성에 향상이 이바지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큐베이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그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공동체라는 걸 깨닫고 조금은 괜찮아지고 나라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낫진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목표를 네. 혹시 이거? 네. 아, 제 향후 목표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80년대에 태어난 30대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항상 기획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는 기획들이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언젠가 80년대에 태어난 50대를 위한 기획을 하게 될 것이고요. 80년대에 태어난 70대를 위한 기획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저의 향후 목표는 제 세대에 맞는, 제가 태어난 세대에 맞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사회라도 만들어 가보는 것이 제 향후 목표입니다. 참고로 저그 지금 만드신데 저 같은 50대들도 좀낄수 있냐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발칼에 잘라고 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죠. 예, 저쪽에 선생님.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동화같이 들리기도 하고 너무 부러워서 동화같이 들리고 저처럼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뭐 50대,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막 이 꼰대 같은 뭔가 잘못된 점을 막 찾고 싶어요. 근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저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어려움들을 뭐 한 가지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좀. 저도 50대인데 우리 세대가 그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은 주로 그 방법이 줄바다였습니다. 줄바다면 영화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계적이고 이런 명령적인 질서 속에서 쩌들어 있었던 세대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지금 저희 젊은 분들은 굉장히 다른 커뮤니티를 만드신 것 같아서 저희 세대는 부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해서 괜찮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활동가를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24살, 5살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랑 띠동갑이 엄마들하고 동화 모임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분들을 데리고 여성회를 만들고 그 여성회가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를 만든 케이스예요. 근데 여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회의 구조나 뭔가 결정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나를 비난하는 걸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도 지금 되게 박터지게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매개로 만난 엄마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육관이 저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친한 진보적인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계속 사교육 관련된 얘기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어색한 사이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교육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저희는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고 얘기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지금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가 400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무수하게 지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에 앞서서 이제 두 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이제 기성 세대가 바라볼 때 좀 뭐랄까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기성 세대에서는 야 너네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네만 힘든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세금으로 청년들을 지원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선가 투자를 받고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설득해야 될 세대는 기성 세대인 거죠. 위의 세대인 거예요. 선배님들인 거예요. 이제 보통의 자본들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에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은퇴하면 나중에 회사 잘리면
난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굉장히 청년들에게는 판타지예요. 우리에겐 오히려 그 세계가 판타지인 거예요. 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어요. 제가 살던 곳에 가면 제가 알던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동네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면 막 값진 연기 피어오르고 삼촌이 반가워하고 할머니가 와서 군지 팡팡 해주시면서 된장찌개 끓여주시면 그거 먹고 푹 자면 괜찮아져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고향이 없어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동체 상실 중에 하나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괜찮아 마을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공동체를 제안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저희가 공동체가 없고 고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최대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잘리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그 엄마의 집이 없거든요. 시골에. 네,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커뮤니티를 이제 두 분 다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이제 원시인력이 뭐 여성, 뭐 어머니 아니면 청년 이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뭐 청년이나 뭐 여성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 위주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드는 것과 다른 이제 주제 위주,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농업이라든지 이런 주제 위주로 커뮤니티 만든 것과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강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차이점이나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도 저희 남편이 도시농업 사회적동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농업으로 하는 그런 주제로 만든 공동체하고 저희 같이 그 주체로서의 그 정체성과 관련된 그렇게 만난 사람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더센터라고 하면 보통 엄마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희는 페미니즘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다 이제 부정하고 일단 만나는데 책을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면서 더 결속력이 강해지죠.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불만이나 뭘 고쳐야겠다 이런 혁신적인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또 지역에서 세월호 집행위원장을 했었는데 저희 조직이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조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활동들을 가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더 활동적으로 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망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뭐 업으로 하는 그런 도시농업이나 뭐 다양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핵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것도 공동체 저것도 공동체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처럼 아까 또 이제 나왔던 질문처럼 괜찮아 마을에 나도 입주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괜찮아 마을이 딱히 그 유스 청년의 개념을 나이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서로 존칭을 쓰고 존대하면서 서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멘텀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우리 괜찮아 마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는 이 공동체의 문을 자꾸 넓히려고만 해요. 막 나도 받아라 이런 그런 거죠. 지역의 어르신들도 챙겨야 된다. 지역의 다른 청년들도 돌봐야 된다. 뭐 이렇게 아이들도 봐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폐쇄적인 작은 공동체들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괜찮아 마을을 하면서 느꼈어요. 우리는 다 결이 다르고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른데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 지내라 그러면 정말 그 공동체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이제 도시 사회인 것 같은데 이 괜찮아 마을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 농부 또는 어떤 이제 육아 이러한 부분들의 각각의 공동체들이 지향하는 바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같이 있고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My question is the following. So it seems to be a problem about going back to the rural areas. So I'm just wondering, is there a neo-rural movement in Korea? Because in Europe that's very strong. So a lot of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ities, and because now of the digital networks, they can establish themselves further away. You know, they just come to the city when they need, but they actually go back to this, to the, you know, secondary cities or small villages. And so one example, and just I'm asking if this exists in Korea, there's a very strong community land trust movement now, which basically buys land and gives very cheap rents to organic farmers. But, you know, conceivably that could be used also to create communities, right? It doesn't have to be an individual farmer. So I'm just wondering, does that exist? Because it seems that would be useful in Korea to have, you know, some facilitation to go back to the countryside. 일단 괜찮아 말 우리 저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귀농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목포라는 곳은 인구 20만 정도의 작은 지역 소도시이죠. 예전에는 이제 100년 전에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쇠락한 도시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 중에는 가끔 농사를 짓고 싶거나 섬에 가서 어떤 이제 어업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영역 이제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에 있어서 그 파밍이나 어떤 귀촌 완전한 귀농은 사실 굉장히 아직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드코어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괜찮을 수 있는 이 리트리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은데 그거를 농사나 어떤 이제 자급자족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매우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소도시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하던 걸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려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정부 같은 데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기보다도 지자체의 주도성이 많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싶다면은 함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가지고 그걸 뭐 신탁을 한다든가 랜드 트러스트를 만든다든가 이건 없고 다 개인적 개별적 차원에서 귀농 귀촌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도 많다. 그래서 아직 좀 유동적인 상태다라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제 이견이 있으신 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예 그러면 뭐 제 이 정도 그냥 모자른 대답한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